안녕하십니까? 유쾌한 쪽지기 도사 권중서의 질구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왕의 발밑을 한번 들여다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천왕의 발밑이 중요하냐? 사천왕 발밑이 곧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의 위에 하늘이 사천왕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 이 사천왕 발밑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천왕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사천왕 발밑에 깔린 악기의 모습이 혹시 나도 다음 생에 저렇게나 되지 않을까? 어이, 은연중에 그런 두려운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살펴보면 앞으로 그런 삶은 저기 발밑에 깔릴 삶은 안 살면 되죠. 뭐 간단합니다. 자, 원래 사천왕 발밑에 있는 악기는 사천왕을 따르는 아주 착한 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천왕과 8명의 이 착한 신들에게 이 지구는 온갖 부처님이 일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이 연부제의 사방을 수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천왕을 보좌하고 더러는 사천왕의 의자가 되기도 하고 또 너 무동을 태우고 이렇게 신이 나고 웃고 이런 모습이 사천왕 발부중 지금 말하는 사천왕 발밑에 깔린 악기로 옛날에는 그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경주에 있는 사천왕 사지 출토 사천왕의 이 착한 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착한 신 밑에는 어떻습니까? 그 두 명의 생명자라고 하는 신들이 아예 뭐 사천왕의 종아리를 붙잡고 또 아니면 자기 어깨로 그냥 무릎을 치고 올리고 하면서 아주 뭐 신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천왕의 그 얼굴을 보면 투구를 써 있는데 아 이거 혹시나 얘들이 날 넘어뜨리진 않나 해서 아주 뭐 불안한 표정이 역력하죠. 또한 경주 감은사지에서 출토된 동탑에 금강봉을 찐 그 사천왕을 살펴보면 뭐 이 사천왕이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허리를 삐딱하게 틀어서 위험을 보입니다만은 그 발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선한 신은 아예 자기가 더 힘이 세다는 척으로 무릎 위에 태우고도 뭐 이거 찜이어서 이 오히려 보는 사람의 눈알을 불아립니다. 또한 감은사지 서탑 사리장엄에서 나온 팔부중은 이 담은천왕을 어떻게 역도 선수처럼 가볍게 두 손으로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그 생명자인 사천왕을 보좌하는 신들이 힘이 셌다는 거죠. 또 경주 원문사지 석탑 담은천왕에 있는 그 팔부중 가운데 신을 보면 아예 사천왕 다리를 두 신들이 잡고 들어 올리면서 뭐 희죽죽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여주 고달사지에 있는 그 원종대사 부조에 나타난 이제 사천왕 팔부중을 보면 아예 그 사천왕을 가볍게 무동을 태우고 그 헤라클레스처럼 큰 자기의 멋진 근육을 거의 자랑을 하고 뽐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라나 고려에서는 이 사천왕을
보좌하는 발부증이 이렇게 벌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천왕을 도우면서 재밌게 놀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천왕 팔부중이 조선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그 악기들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주고자 이렇게 벌벌 떠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법주사의 지국천왕 발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악기가 지국천왕 발에 밟혀서 이 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 되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이 벽암각성 스님이 항마군을 조직을 해서 이들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결국 전쟁 통해 법주사 천왕문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백암각성 스님이 이 법주사 천왕문을 지으면서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이끌인 일으킨 두 전쟁 전범을 세세생생 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우측에 발에 깔린 악기는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 숭덕제입니다. 검은 모자가 정태종을 암시하고 또 좌측의 발밑에는 원숭이처럼 머리를 이렇게 솟구쳐 올린 주름이 쭈쭈한 얼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바로 풍신 숙일입니다. 자, 역사는 어디에선가 그 흔적을 남기는 법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 두 전범을 보면 전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의 욕망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탁산사 지국천왕 발밑에 악기를 보면 이 관모를 쓰고 있어서 조선시대 관료입니다. 이 부패 관리들이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지국천왕 발밑에 백성과 사찰을 괴롭힌 관리가 벌을 받고 있죠. 지국천왕은 웃음 띈 얼굴에 비파를 이렇게 타면서 발장단을 맞춰서 자근자근 이 부패 관리의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통쾌한 저예입니까? 호시탐탐 백성과 사찰의 재산을 빼앗았으니 어쩌면 이 지국천왕 발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옆에 보면 그 사천왕을 골탕 먹이는 악기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반전됐죠. 그 광목천왕 발밑에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극상이죠. 코끼리 탈에 새의 부리를 한 그 악기가 발에다가 뾰족한 대못을 들이대고 광목천왕이 밟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목천왕이 발로 밟으면 네 나를 밟는 게 아니라 그 대못을 밟아서 아프라는 거죠. 참 강한 자에 대한 약자의 반격일까요? 한 손으로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듯이 시치미를 딱 대고 내가 뭘 어쨌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익살스러운 표정 또한 재밌기도 합니다. 다음에 호창 선운사 증장천왕 발밑을 보면 아이고 오금이 저립니다. 그 벌을 받으면서도 여인이 눈을 흘기고 있는데 이 여인은 탐욕이 많고 불효의 죄도 컸나 봅니다. 그 과보로 증장천왕
발밑에 깔렸지만은 아직도 잘못을 빌기는커녕 반성은 1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나만 먹었냐? 나만 불효했냐? 그렇게 따지는 듯이 원망하는 눈빛이 아주 역력하죠. 입은 실룩거리고 한쪽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한쪽 눈은 떠가지고 그 증장천왕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 원망하는 눈빛은 아이고 보기에 좀 겁이 나죠. 이렇게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그 여자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여자가 원망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빨이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히 신에게 대드는 해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이번에는 왕 보경사 남은천왕 발밑에 있는 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악기는 참 퍽 인상적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벌을 받아야지 하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참회에 마음을 내는 듯합니다. 발밑에 깔려서 고통스런 표정을 짓지만은 꽉 담은 입술, 지켰던 눈, 힘을 쥐어 튀어나온 볼, 이렇게 쳐든 얼굴에서 고통을 참고 견디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주로 이런 남은천왕의 발밑에 깔린 악기들은 주로 불교를 비방하거나 훼손한 악기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주 송강사 사천왕 발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발밑을 보면 이 귀 악기들이 적반하장인 또 뭐 유분서라 이런 말이 있죠. 쥐가 잘못을 한 악기임에도 도리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눈알을 부라리고 뭐라 합니까? 야 잘해. 신에게 까불면 너 죽어. 꼭 최근 들어서 누가 한 말 같습니다. 자신이 신을 모시고 있다며 무서운 줄 모르고 까봅니다. 정말 하루 강아지 뭔 무서운 줄 모르죠. 자, 이번에는 청도 적천사의 광목천왕 발밑을 살펴보면 악기가 오히려 눌려있는데도 재미있다는 표정입니다. 허이, 이게 뭐야? 광목천왕에게 자기 등 발마사지를 해달라고, 그래 거기 그쪽을 눌러 뭐 이러는데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이 광목천왕에게 일을 시켜먹습니다. 참 별 이 악기들이 다 있죠. 또한 남은천왕 발밑에 악기는 혀를 내밀고 이 도움을 청합니다. 다시는 불교를 비방하지 않겠다고 손을 싹싹 빌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헬프미 하면서 도움을 청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봅니다. 어떻게 나 좀 살려줘. 참 재밌죠. 자, 경전에 금강명 재승왕경에 보면 만일 죄를 지었더라도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오는 세상에 반드시 나쁜 과보가 있음을 믿고 이렇게 참여해야 됩니다. 마치 사람에게 이 머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또 옷에 불이 붙어서 탈 때 빨리 불을 끄려고 서두르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도 한 번 즉시 참회하고 빨리 죄를 멸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쾌한 쪽집게 도사 권중서의 절구경이었습니다.